아름다웠지만 촬영 현장은 힘드셨죠. 네. 추웠고. 여기서 메이킹도 봐야죠. 말해 뭐예요. 아마 이거 굉장히 고생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진호 배우님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아니 정말. 입김이 너무 리얼하게 살아있더라고. 네. 그래서 입김의 농도가 온도를 체감하게 하더라고. 너무 추웠겠구나 싶었어. 네, 그럼 저희가 메이킹을 봐야죠. 감사합니다. 아, 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김곡 김성 감독의 지뢰 메이킹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죽창을 한번 먹어볼까요? 훅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비팍팍팍. 너무 무서워. 그리고 뭐 시체 한 명. 가족들에게 시체 하나? 가족들에게 시체 한 명 이렇게 나올 때. 아 맛있어 보여. 사람은 시체를 안 보여야 되거든요. 시공창에서 올라온 것 같은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그게 얼룩덜룩 있어야지. 그렇지. 아 좋다. 자 투입 투입. 플랫하기 14인분. 목표. 특수분장. 뭐 미술. 와 무섭다. 의상. 이런 파트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의 솜씨를 이제 한꺼번에 투사하는 거거든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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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랐고. 저 피나요. 내가 이 힘든 걸 왜 한다 그랬지? 이 생각을 진짜 수천 번 했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저도 그랬는데. 이 영화 누가 찍자 그랬어? 너무 힘들어. 이 영화 누가 찍자 그랬어? 와 진짜 추웠다. 와 더 내려갔어. 진짜 추웠다. 와. 와. 얼지 얼지 얼지. 다음 신이 감정 신인데. 이 추위 연기가 되겠나? 그러니까 몰라. 냉동 창고에서 감정 연기하는 거. 내 가운데에서 찍을 때도 이 정도는 안 추웠는데. 그 스태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거의 재난 상황에 가까운데 아, 촬영을 속게 해야 돼. 맞아. 해야 됩니까? 촬영을 그만둬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맞아. 맞아. 이런 혹한기 상황에서 걱정됐죠 사실은. 아니, 이게 감정이 너무 세가지고 네. 저는 그만 다 왔다. 정신 차리라 이 새끼야. 너 여기 몇 걱정 말고 있으라. 잘한다. 잘한다. 아이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모든 스태프과 감독님들 저 포함해서 되게 걱정을 했는데. 이 지금 어머니가 여기 올 때까지는 확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이거 볼 때는 거의 뭐 약간 요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지뢰 발견하고 이거 확인하고 제 그 호흡을 좀 길게 할게요. 네, 애기 감정 그쵸, 올라올 그쵸. 때까지. 엄마 얼굴 보면 확 겁나서 울어. 엄마가 감정을 더 줄게. 그치? 저는 공포 영화를 일단 못 보고 공포물 시나리오 들어온 것도 대본 보고 못 하겠다고 한 적도 있어. 근데 지뢰는 공포물이라고 하지만 그 엄마인 제 입장에서는 이건 공포물이 아니거든요. 그냥 되게 처절한 엄마와 아들의 다큐 같은 거죠. 저한테는 이 시나리오가 공포가 아니에요. 나의 공포보다 모성본능이 더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나오셨는데 이제는 안녕하세요. 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애기 선물인데 이거 뭐 별거 아니고. 감사합니다. 너 내복이랑 네. 장갑이랑 우와. 아이고야. 아 귀여워. 제가 진세현 배우님 나오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선 되게 차갑고 카리스마 있는 역할로 나오셨는데 현장에 제일 먼저 온 경찰이 누구죠? 직접 보니까 되게 친절히 대해주시고 웃을 때 되게 예쁘셔가지고 잠옷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계속 그것만 들고 갔었어요. 레디! 롤! 액션! 어머니! 가만히 있으라! 진호! 엄마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엄마가! 가만히 있어! 정신 차려, 이 새끼! 정신 차려, 이 새끼! 가만히 있어! 나 여기 왜?